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시간입니다. 세계 열방의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소개하는 시간. 오늘은 캄보디아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캄보디아 건달주 엉수누월에서 사역하시는 황철진, 이미경 선교사님 네 분이 오늘 주인공이신데요. 네.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미경 선교사님, 이 캄보디아 말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어떻게 해요? 아, 썸베아 자세를 하시고요. 네, 네. 줌립수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줌립수어? 네. 존립수어? 줌립수어. 줌립수어.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어색합니다. 하고 하는 건 그 사와디캅. 네. 캄보디아에서는 이제 스님이나 이제 높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이 썸베아 자세가 위로 올라가요. 아. 그 친구한테 할 때는 아래로 내려오고 이 높이에 이렇게? 따라서 다릅니다. 아. 그런 예절이 네. 있군요. 네. 예. 아, 황철진 선교사님 지난주에 이제 한국에 오셨다고 들었는데 예. 이번에 얼마 만에 한국에 나오시게 된 거예요? 지금 4년 만에 나왔고요. 네. 그러나 그때 나올 때는 아이들 20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아, 그러세요? 캄보디아 아이들이요. 그래서 한국 여행을 시키기 위해서 나왔고 실적으로 둘이 같이 나온 거는 지금 13년 만입니다. 처음 같이 나왔어요. 처음 이제 청교 가신 후에 처음 두 분이 들어오신 예, 거예요? 네,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있는 시간이요. 네. 황철진 선교사님, 두 분이 사역하시는 아까 이름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네. 캄보디아 건달주 엉수누월. 예. 이곳은 어떤 지역인가요? 아, 엉수누월은 프놈펜하고 경계 지역이에요. 네.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하고 경기도라고 보면 될 네. 겁니다. 이렇게 멀지는 않은 지역이고요. 네, 네. 네, 그 지역에서 지금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도시 그 프놈펜하고 뭐 큰 이런 차이는 없나요? 아무래도 건물이나 이런 모든 경제적 차이는 좀 많고요. 네. 좀 약한 부분들이 공장 지대예요. 공장 지대고 네. 그다음에 뭐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아주 극빈자들이 사는 지역은 아니고요. 네. 네. 여러분 이제 궁금하시죠? 네. 이곳에서 황철진, 이미경 선교사님 네 분이 어떤 사역으로 불교 국가라고 불리는 캄보디아에서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신지 두 분이 직접 촬영하신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불교가 국교인 캄보디아. 인구의 95%가 불교이기에 동네 곳곳에서 사원들과 이곳을 찾는 신도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지역에 따라 힌두교와 민간 신앙이 혼합된 불교 모습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캄보디아는 지방으로 갈수록 좋은 풍습이 많이 남아 있는데 결혼이 빠른 만큼 이혼이나 재혼, 사혼이 빈번해 부모에게서 버림받거나 방치되는 아이들이 많은 현실이다. 이러한 아이들을 복음 안에서 품고 있는 곳이 있는데 푸놈펜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건달주 엉수누월에 있는 아주 특별한 집이다. 해피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외롭고 소외된 아이들을 온맘 다해 섬기고 있는 이들은 황철진, 이미경 선교사 내외. 불교로 가득한 복음의 불모지에서 가난에 얼룩지고 부모의 이혼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영육간에 먹이고 채우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방과 후 해피하우스로 귀가하는 아이들. 아이들이 곧바로 향하는 곳은 해피하우스의 방과 후 수업 교실. 10살이 넘어도 글자를 익히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 국어 수업과 함께 학교 숙제를 봐주고 있는데 이곳의 교사는 렉스메이 자매. 13년 전 황철진 선교사 내외의 캄보디아 첫 사역지 바탄방 교회에서 성장해 복음 안에 잘 자라 지금은 이렇게 동역자로 섬기고 있다. គាត់បានបើកបើនឲ្យខ្ញុំបានស្គាល់ពីព្រះកាន់តែច្បាស់ការដែលបានក្នុងការដែលគាត់ឃើញក្នុងការដែលគាត់មានការលះបង់ក្នុងការដែលគាត់មានក្តីជំនឿច្បាស់ធ្វើឲ្យខ្ញុំ
그 시간 이미경 선교사가 현지인 지체들과 장을 보러 나왔다. 이미경 선교사는 평일엔 재정을 위해 프놈펜에서 홈스테이를 운영하다 금요일에 이곳으로 와 동역하고 있는데 함께하는 현지인 지체들 중 사카나 전도사 역시 캄보디아 사역 초창기 때부터 함께한 사이. 한때 방황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어 공부도 하며 굳건한 믿음 속에 세워져가는 귀한 인내다. 전도사로 일하고 있고 동역하고 그러면 목사님께서 맡겨주신 강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목사님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아들을 세계 책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장보기를 마치고 돌아온 해피하우스. 아이들은 각자 맡겨진 역할대로 정리정돈을 하며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데 기다리던 식사 시간. 이미경 선교사가 직접 장봐온 신선한 재료들로 맛있는 한 끼가 만들어졌다. 가난과 부모에게 버려진 아픔으로 그 마음이 더 고픈 아이들이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담고 있는데 해피하우스에서 지내는 90여 명의 학생들과 교사들까지 100여 인분의 식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 해피하우스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현지인 성도들이 먼 곳에서부터 찾아와 주방 일을 섬겨주고 있다. 이렇게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만들어진 식탁에서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볼 때 황철진 이미경 선교사 내외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귀한 사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선교사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밀알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남은 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까지는 아니어도 책망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를 마친 늦은 오후 해피하우스에서는 저녁 예배 전 아주 특별한 일과가 진행된다. 바로 성경 말씀 외우기. 불교 국가에서 일반 학교를 다녀야 하는 아이들의 신앙의 기본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인데. 말씀을 외우는 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진다. 이윽고 맞이한 저녁 예배. 아이들은 외운 말씀을 암송하는데. 캄보디아어 성경이 한글보다 문장이 길어 외우기 힘들지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아이들이다. 가난과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픔으로 이곳에 온 아이들. 황철진 이미경 선교사 내외는 이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 복음 안에 새 소망을 심어주고 있다. 큰아들을 9살 어린 나이에 사고로 천국에 보내야 했던 황철진 선교사.
가슴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도 사명을 부여잡고 목회하며 선교지를 다녔는데 2006년 뇌경색으로 반신마비가 되었음에도 하나님만 붙들었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입은 후 2010년 캄보디아로 향한 황철진 선교사.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해피하우스를 통해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세우고 있다. 뇌경색이라는 그런 아픔이 잠깐 있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다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은혜를 끼친다기보다는 아이들을 통해서 제 자신이 은혜를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일은 제게 잘 맞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제게 은혜입니다. 해피하우스의 하루는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다. 모든 아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시작된 해피하우스의 새벽 예배는 아이들의 하나 된 기도 소리로 시작된다. 황철진 선교사의 설교 말씀은 한국어에 능통한 사카나 전도사의 통역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될 때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고 읽어야 돼. 이렇게 새벽 예배를 통해서 더할진 교육을 반복해서 계속해 나갑니다. 이것이 벌써 몇 년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신앙 성장도 좋아졌고요. 물론 아이들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말씀과 예배 속에 성장하는 해피하우스 아이들. 오늘도 신앙 안에서 세워지고 있다.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됐기에 해피하우스 90여 명의 아이들은 불교가 가득한 캄보디아에서 세상 풍습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나날이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음 안에 세워진 아이들이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하길 황철진 이미경 선교사 내외는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 이 아이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 걱정하는 데 우뚝 설 수 있었으면 그것이 제 소망입니다. 인구의 95%가 불교도인 불교국가 캄보디아. 그러나 건달주 엉수누얼 마을엔 매일 찬양과 말씀이 흘러나오는 아주 특별한 집이 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픔과 가난의 상처를 가진 아이들이 황철진 이미경 선교사 내외의 헌신 속에 복음으로 세워지고 있는 해피하우스. 이곳이 캄보디아는 물론 세계 열방을 변화시킬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는 귀한 통로가 되길,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이 때마다 채우시고 가장 귀한 것들로 인도하시길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한다. 네,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하나님 말씀 보기에 열심으로 사는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불교국가 캄보디아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와 이 성경 암송 소리, 해피하우스를 중심으로 이 캄보디아의 복음화가 더 앞당겨질 것 같은 확신이 드네요. 네. 캄보디아가 저희가 어린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확률, 비율을 보면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 해피하우스에 있는 아이들은 뭔가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품어주시는 느낌? 공동체에서 함께 살면서 공부하고 또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두 선교사님 네 분께서 얼마나 사랑을 주셨으면 그 앞에 들어갈 때 한 명씩 다 껴안고 들어가는 모습이
야, 정말 뭐 제가 어렸을 때보다 더 좋아 보이는 사랑을 정말 듬뿍 받는 모습을 봤고요. 아마 주님께서 이 해피하우스를 통해서 캄보디아에 어떤 일을 하실지 너무나 기대되고 또 굉장히 흥분되는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 캄보디아 건달주 엉수누얼에 있는 해피하우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물론 가난과 부모의 방치 속에 있는 아이들이 황철진, 이미경 선교사님 네 분의 헌신 속에서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곳입니다. 현재 90여 명의 아이들과 그리고 교사들까지 100여 인분의 식사가 매끼 베풀어지고 있는데요. 아, 시티스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힘이 돼주세요. 우리은행 00-7000-1000으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황 선교사님 캄보디아 오시기 전에 네. 일찍이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려서 죄송한데 9살 된 네. 아드님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 그때 너무나 힘드셨을 것 같고 그게 또 오늘 해피하우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심정은 말할 수 없지요. 그렇죠. 한 번도 저희가 아이가 9년이 되도록 놀러 가본 적도 없고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학교에서 오자마자 아빠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내과에 가지예요. 네. 근데 제가 벽지에 살았을 텐데 바로 옆에 내과였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것이 마지막이 됐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었어요. 그때는요. 저보다 물론 제 처가 더 많이 아팠고요. 그 대신 감사한 거는 더 많은 아이들을 주셨어요. 네. 한 명을 데려갔는데 100명을 주셨으니까 네. 엄청난 흑자입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아이한테도 고맙고 네.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자식 같은 마음으로 좀 양육하고 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100명의 아이를 선물로 주셨는데 지금 소외된 아이들 해피하우스에서 지금 품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아이들과 함께 계시다 보면은 그래도 그 아드님이 생각나실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전혀 잊혀지지는 않지요. 네. 길을 지나가다가도 저희 아이 나이에 비슷한 아이들만 네. 봐도 자식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에게 맡겨주신 아들이니까 떠나보낸 아들 대신으로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에게 이렇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고요. 지나간 일들은 또 지나간 일들이고요. 이 아이들을 더 멋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그래서 저는 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제 마음의 소망이고요. 그 말씀 가지고 갔고요. 그 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애들을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제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꾼 만들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또 그 이후에 뇌졸중이 오셔서 네. 거의 뭐 반신 네. 쓸 수 없게 되셨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네. 그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게 참 그 좀 네. 힘든 일은 겹쳐서 온다는 네. 말도 있는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뵙기에는 그래도 네, 네. 전혀 문제는 없고요. 그 당시는 네. 갑자기 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오른손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옆방에 아들이 자고 있었는데 아들 이름을 부르는데 이게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왔는데 그때 이것이 왜 그럴까 깜짝 놀라면서 순간 기도했죠.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떠날 때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마침 또 산모도 왔고 해서 연락이 돼서 가까운 병원에 갔습니다. 네. 갔더니 의사가 당장 지금 입원해야 된다고 네. 그래서 입원해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괜찮고요. 대신 약을 계속 먹어야 한다 그러는데 캄보디아 있다 보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근데 건강하고 괜찮으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아주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너무 건강해 보이셔서 그러니까.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제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은혜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 힘든 시간들을 우리 이미경 선교사님께서는 옆에서도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니까 기도로 견뎠죠. 왜냐면 그리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직은 할 일이 많습니다, 주님. 그리고 제자를 많이 길러내는 게 이분의 소원이셨는데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했죠. 네. 근데 그런 어려움을 이제 다 겪고 나서 캄보디아로 이제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네. 그런데 많은 사역이 있잖아요. 선교사님이 네. 이제 해외로 가셨을 경우에. 근데 특별히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아이를 품고 이렇게 해피하우스를 시작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시게 된 뭐 특별한 계기나 그 캄보디아 안에서의 상황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저는 늘 한국에서도 청소년 목회를 주로 많이 했어요. 네. 청소년 집회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늘 생각하는 것이 사람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과 훈련이 없이는 절대 성장할 수 없다는 게 제 주관이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서도 아이들을 그런 방식 안에서 양육해보자 그래가지고 처음엔 10살 미만의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10살 넘은 아이들은 이미 문화에 젖었기 때문에 좀 어렵다. 기독교 문화부터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살 미만의 아이들 데려와서 벌게벗겨서 뭐 목욕시켜주면서까지 하나님이 하자도 모르죠.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 지금 양육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벌써 대학생이 됐어요. 네. 아까 교사도 출신이 있다고. 그 아이들이 지금 대학생이 될 정도 됐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기독교가 그 아이들 속에 뿌리가 내려왔고요. 그래서 지금 잘 성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황철진 선교사님이 해피하우스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은 주로 어떤 사연들 속에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여러 곳에서 와요. 캄보디아 전 지역에서 저희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해피하우스요. 그 정도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네. 주로 저희 아이들을 제가 받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우선 고아들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오는 아이들은 국경지대 아이들. 저희 센터에서는 보통 10시간, 15시간 가까운 거리 도시 아이들 안 받아요. 네. 시골에 소외되고 밀림 속에서 떠돌던 아이들, 밥도 못 먹는 아이들, 학교도 못 다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데려다가 함께 생활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아이는 고등학교 다녀야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교복을 입혀주니까 벗지도 않고 그냥 자고 너무 좋아서, 학교를 간다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저희 아이들 대부분에 보면 제 나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다 3년, 4년, 5년 이렇게 좀 나이들이 먹었어요. 그래서 주로 전방 쪽의 아이들, 국경지대 아이들, 밀림 속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주로 오고요. 네. 올 때는 왔던 아이들이 또 소문내가지고 데려오기도 하고 또 아니면 가끔가다 전화가 와요. 좀 받아줄 수 있겠냐고. 그럴 때는 조건은 좀 건강체크죠. 저희가 전염병이 있느냐 그런 것만 좀 체크하고 웬만하면 받아주는데 숙소가 지금 비좁다 보니까 더 받을 수는 없고요. 더 와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주의 사역에 동참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봤잖아요. 와, 새벽하고 저녁에 두 번 예배를 드려요. 뭐 저는 신학대학 다닐 때도 새벽 예배가 제일 힘들어가지고 아침 6시였던 것 같은데도 어떻게 하면 안 갈까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새벽 4시에 가서 정말 눈이 감기는 것도 보여요. 힘든데도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특별히 보니까 말씀을 암송하는 일을 계속 시키세요. 보통 가장 많이 암송하는 아이가 어느 정도 암송을 해요? 이렇게 되면.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아이가 이번에 또 7독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아, 성경을 7독하고 있고. 신구약 7독제 하고 있고 6독은 몇 명 되고 5독은 많아요. 5독은 많아요. 저희는 그냥 성경 읽는 게 아니고요. 암송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각 선생님들이 체크를 다 해요. 암송하는 걸요. 그럼 성경을 거의 이렇게 암송을 하는 친구도 있겠네요. 그것만이 아니고 암송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 한 아이에게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다 외워요. 외우는 게 내용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장이 무슨 내용이 있지 그럼 얘기하고 18장 얘기해봐. 저한테 묻지 마. 그래서 뭐 10장 얘기해봐. 그럼 아이들이 거기는 뭐 어떤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할 정도로 저는 거기서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제가 원하는 것은 66권의 아이들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너 에스더서를 얘기해봐. 그럼 애들이 얘기하고 지금 많이들 얘기해요. 단순히 읽는 거가 아니라 것만이 암송으로 막 암송 전체를 장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매일 공부를 반복했어요. 예배가 하루에 3시간입니다. 새벽 1시간 반, 저녁 1시간 반, 3시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계속 예배라기보다도 계속 성경 공부해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 예레미야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다른 거 자랑할 게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자랑하라. 그 말씀을 마음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만 있어라.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애들이 잘 따라와서 너무 고맙죠. 그런데 보니까 이게 그냥 뭐 선교사님으로서 목사님으로서가 아니라 내 자녀를 진짜 살리려고 진짜 그렇게 훈련하시는 모습이 진짜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생활이나 신앙의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많은 변화를 가져오죠.
하나님의 핫자도 모르던 밀림 속에서 떠돌던 아이들, 그저 방치된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이 오니까 처음엔 힘들어해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숙소란 제한된 공간 안에, 또 코로나 때문에 더 공간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꼼짝을 못 하니까요. 거기다 뭐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야죠. 이게 아이들에게도 힘들죠. 그래서 어떤 애는 왔다가 돌아가기도 해요. 근데 대체로 참 감사한 게, 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네, 하나님께서 네. 맡기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많이 힘든 과정 속에서 성장해 가고 있고요. 늘 저는 제 머릿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는 게 지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아이들은 성장할 수 없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힘든 거 저도 알고요. 어떨 때 미안하고요. 아이들이 새벽 4시에 나온다는 게 네.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해내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미경 선교사님은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세요? 어떤 일들이 있나요? 첫 번째로는 일단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예배가 생활이 되고 난 다음에 정직해졌어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아이들 사역할 때 많이 훔쳤어요. 자기네 사다 주려고 사다 놓은 문구류도 막 훔쳐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남의 거에 손 안 대고요. 모든 생활 태도가 다 달라졌어요. 다 열심히 해요. 그게 예배이든 공부이든 성경 암송이든 그리고 새로운 아이들이 예를 들어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옷도 없고 신발도 없는 애들 벗고 온 애들 많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차비가 없어서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돌아가는 차비를 줘야 되는 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아이들이 오면 이렇게 봐가지고 아, 내 옷을 죄를 주면 맞겠다 이런 애가 얼른 방으로 들어가요. 어머나, 자기 옷을 세상에. 가져다가 옷을 갈아입히죠. 주일이 되면 이제 마을 아이들이 올 때는 큰 다라이에다 물을 떠놓고 우리 큰 언니들이 더러운 발로 오니까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발을 다 닦여서 예배당을 들여보내는 그렇게 변했습니다. 너무 많이 네.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죠. 감동이네요. 네. 이 처역 사역지가 이제 바탄방이었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만난 자매가 렉스메이라고 네. 그 자매가 이제는 자라나서 해피하우스의 교사가 네. 되고 네. 지난 10년 동안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떠오르는 아이가 혹시 있으세요? 그런 어떤 생활에서 이런 정말 나이가 들면서 더 감격적인 네. 아이? 지금도 그래요.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고 아이들이 그립고 아이들도 저한테 아빠라 그러니까요. 네. 다 아빠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아빠나고 결혼해 특별히, 결혼하자 네. 그런 아이들도 그렇죠. 많은데요. 그런 아이들이니까 특별히 누구에게 기억이 나기보다는 전부 다 기억에 남고요. 다 소중한 아이들이고요. 그렇게 버틴다는 자체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들이고요. 그래서 뭐 기억에 특별히 남는다 그런 아이들은 물론 몇 명은 있겠죠. 정말 헌신한 아이들이에요. 저희는 그 아이들이 교회 필요한 것들, 카텐 같은 거 다 빨기도 하고 정리하고 아이들 관리하고 이런 아이들이 좀 몇 명 있는데 정말 감사한 일인데 전체가 다 참 기억에 남는 아이들이고 다 소중한 아이들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90명의 아이들과 또 10명의 교사까지 해가지고 100명이 이제 함께 생활하면서 식사를 아주 아침인데도 그냥 되게 조그만 아이가 밥을 막 이만큼씩 해서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한 끼 식사 비용이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드나요? 한 끼 식사가 1인당 한 1불 내외이고요. 한 달에 한 30~40불 정도 되고 한 달로 치면은 저희가 전체가 한 4,000불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식사만? 네, 식사만요. 교육비는 이제 등록금 빼고 네. 등록금 빼고 매주 한 500불씩이 나가죠. 고등학생들이랑 대학생들한테 그 정도 나가고 뭐 책값이나 이런 거요. 그리고 이제 과외비도 캄보디아는 과외를 안 하면 진급을 못해요. 학년 진급을. 그래서 그거를 필수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돈을 내고 이제 해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에게 네네. 밖에 나와서 하는 네네. 게 아니라 네네. 학교 안에서 선생님이 네. 돈을 받고 가르쳐요? 시간에 잘 가르쳐주시지 이런 그런 남겨주시는 거 뭔지 알겠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안 하면 시험이 다 거기서 나오니까 진급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부 다 과외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과외비도 나가고 네. 그렇죠. 와, 진짜 나가는 비용이 이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정말 식사값만 4,000불 정도 되고 그 외에 학비도 있고 네. 사교육도 해야 되고 말하자면 네. 그렇게 이제 선교사님이 90여 명의 아이들인지 거기서 자잖아요. 근데 들어오고 싶지만 못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고 네. 숙소가 좁아서 그런 얘기 하셨는데 90명 아이들이 그럼 자기에는 지금은 좀 충분한가요? 아니면 지금도 상황이 좀 부족한 상태인데요. 만약 군인 막사식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네. 그런 데서 한 20명 이렇게 자니까 참 가슴이 아파요. 숙소 누가 한 번에 주셔가지고 2층짜리 조그만 거 하나 줬어요.
근데 나머지 아이들이 지금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숙소가 네. 시급하게 좀 더 네. 공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네. 저는 지금 그 숙소도 숙소지만 네. 제작진한테 들었는데 아까 그 목사님 인터뷰하셨던 그곳 있죠? 이렇게 막 과자도 뒤에 아, 보이고 선교사님, 아, 네, 네. 아, 네, 선교사님 네. 인터뷰하셨던 그 창고 같은 곳이 두 분의 숙소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 특별히 제 숙소는 없고요. 예배당 뒤편에 이렇게 창고가 있어요. 네. 과자. 슬리퍼, 아이들 비품, 옷, 약품 이런 걸 진열해 놓은 네. 자리가 있어요. 그 구석에 나무 침대 요만한 거 하나 놓고 침대 하나. 네, 나무 침대 놓고 제가 거기서 사는데요. 불편한 거는 좀 불편해도 이제 뭐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요. 또 그게 그 자리가 더 편해요. 무려 더. 네. 호텔에서 눕는 것보다 거기가 더 자리입니다. 혼자 주무시는 예, 예. 좋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이 많아서 예.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절대로 단잠을 돈 주고 살 수는 없다. 아,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곳에 우리가 보기에 불편한 침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 꿈을 가지고 주무시는 자리가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자리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진짜. 지금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사역하시다 보면 그 외에도 좀 시급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뭐 100여 명이 살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요. 숙소가 우선 가장 시급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는 차량이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가다 쓰고 하기 때문에 좀 차량 구입도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자동차로는 아이들 학교를 데려다 주시는 데 쓰시나요? 처음에 나온 그런 밴. 예, 그죠? 지금 네. 스타렉스인데 네. 2005년식입니다. 2005년이요? 예. 아, 굉장히 오래됐네요. 5년식인데 비포장이에요, 저희가. 네. 비포장이다 보니까 아이들 등교하는데 제가 태우다 주고 굉장히 멀다고 들었어요. 거리가. 예, 거기서 한 4km 좀 더 돼요. 학교 시간 맞춰가야 걸어갈 수가 또. 없네. 아, 걸어서는 못 가고. 대학생들은 저희가 모터 타고 도시니까 모터 타고 나가는데 고등학생들은 제가 태워다 주고 태워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가 좀 너무 노후돼가지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재정을 위해서 또 임유견 선교사님은 푸놈펜에서 홈스테이를 하시고 또 주말이면 내려오시고 또 일을 반복하셨는데 도대체 해피하우스가 두 분에게 어떤 의미이길래 이렇게 정말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섬기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가장 잘 맞는 옷이에요. 네. 아이들을 볼 때만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한국에서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제가 생명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이들도 역시 저한테 아빠들 네. 매달리고 그러는 게 참 감사하고요. 또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해피하우스는 제게 있어서 생명의 한 부분 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임유교 선교사님에게 해피하우스는 아이들은 저에게 자녀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죠. 네. 네, 제 자녀이기도 하지만 잠시 동안 저희한테 양육하라고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캄보디아가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해요. 아멘. 네, 그리고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원하고요. 말씀에 바로 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저한테는 특별한 존재죠. 네. 두 분을 뵈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선교사님들이 꿈꿨던 그 복음 한국 이게 캄보디아에도 일어나겠다. 네. 우리나라도 그때가 불교와 유교 국가였잖아요. 네. 그런데도 하나님 바꾸시기를 원하시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텐데 또 두 분이 이런 마음으로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이제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비전 말씀해 주시면 저희 CTS 가족 여러분하고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아이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도 오고 싶어하는 아이들. 제가 나이가 지금 65인데 한국 마늘이에요. 한국 나이 66입니다. 너무 젊어 보이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매일 밤 주님께서 단잠을 주시면서 그런지 정말. 아이들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주셨는데. 네.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 건강할 때 좀 가르치고 싶어요. 가르치고 싶은데 네. 1차 목표는 200명인데 또 숙소가 안 되고 숙소가 좀 빨리 지어졌으면 좀 좋겠다. 네. 그럼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학교를 제가 못 태워줄 때가 있어요. 비가 오거나 그러는데 차가 고장나가지고 네. 못 태울 때는 천장 툭툭이를 움직여야 되고 이럴 때 참 가슴이 좀 아프고요. 애들이 비 맞고 올 때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차가 좀 좀 깨끗한 차, 좋은 차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지금 공간이 좀 부족해요. 100명이 기거하기에는요. 네. 그래서 옆에 땅을 구입할 수 있으면 더욱더 감사하다고 생각. 바로 옆에 땅이 빈 땅이 있는데, 네. 근데 원체 또 비싸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땅들을 구입할 수 있으면 더 넓혀가지고, 네, 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이미경 선생님께서. 네, 저는 아이들의 그 신앙이 성장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영적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더 잘 살아야 하는데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저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오늘 너무 이렇게 이야기 나눈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이렇게, 네. 감동이 돼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 우리 시대에서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상과 은혜 하나님, 주님께서 황철진 선교사님, 이미경 선교사님 그 마음에 이 캄보디아의 아이들을 나의 아이로 품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시고 그곳에 거처를 마련하게 하시고 이 아이를 위해 눈물로 사랑으로 키우게 하시고 캄보디아 땅에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구한데 주님이 사용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구한데 주님의 일에 이렇게 사용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캄보디아 땅, 특별히 하나님 해피하우스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나 아버지, 그 모든 아이들이 캄보디아를 변화시키는 리더로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가 무엇으로 인해 살아가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비전과 주님의 역사가 캄보디아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적으로 주님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거하며 함께 말씀을 읽고 주님의 사역을 해나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숙소가 넓어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함께 다닐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차량을 선물로 주셔서 아버지, 그 아이들이 정말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두 선교사님 이제 한 곳 해피하우스에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숙소를 마련하게 도와주시고 땅을 구입해서 아버지여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무엇보다 이 아이들 함께 있는 이 친구들이 신앙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거짓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진실하고 정직한 아이로 바꿔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두 분의 선교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사역을 정말로 주님 안에서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전신갑주로 두루마리 입혀 주시옵소서. 일일이 아뢰지 못한 사정 주님 다 아시고 여호와 이리 준비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해야 할지 몰랐어. 나
목사님, 네. 오늘 이렇게 캄보디아 황철진 이미경 선교사님 네 분과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아, 저는 우선 캄보디아에 있는 해피하우스의 아이들이 참 축복받은 아이다. 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였죠. 네. 사실 저희가 이야기는 다 나누지 않았지만 그 해피하우스를 찾은 아이들 중에 성폭행을 당한 아이, 네. 또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아이들이 처음으로 아마 엄마 아빠라고 불러본 아이도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엄마, 아빠, 부모, 그 부모를 만난 아이들의 기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전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캄보디아 안에 그 일을 시작하셨고 더 큰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를 위해서 우리 시티에서 가족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요. 동역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으로 결과를 보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네. 하나님은 언젠가 이루실 겁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캄보디아 건달주 엄수 누월에 있는 해피하우스. 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물론 가난과 부모의 방치 속에 있는 아이들이 황철진 이미경 선교사님 네 분의 헌신 속에 그 사랑 속에서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곳입니다. 현재 90여 명의 아이들과 10여 명의 교사들까지 100여 인분의 식사가 매끼 베풀어지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숙소는 계속 모자라고 선교사님 내외부는 숙소조차 제대로 없는 상황입니다. 시티스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힘이 돼주세요. 우리은행 00-7000-1004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빛이 가득해 주는 애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